영남 지역은 오늘까지 11일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충청과 호남, 강원 일부 지역에도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대구는 내일 낮 기온 35도까지 오르겠고 서울도 32도 예상됩니다. 맑은 하늘에 내일 자외선도 강하겠습니다. 대부분 지방 자외선 지수가 매우 높은 단계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돼 장시간 야외 활동은 삼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은 제주도에 장맛비가 내리겠고 토요일엔 중부지방에도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과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내일 서울, 경기와 충청 지역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에는 서울과 대전이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동해안에 폭염주의보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밤새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는 곳이 있겠고 한낮에는 강릉이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지역입니다. 대구의 낮 기온 35도, 울산은 3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호남 지방도 낮 기온 33도 안팎까지 오르겠고 제주도는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 5에서 40mm 정도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1에서 2m 정도로 비교적 낮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KBS 9시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